비셋 마스터 코치 김주희입니다. 어떤 얘기를 해주면 좋을지 고민하다가 도대체 내가 어떤 필드에서 나의 커리어를 시작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런 질문을 많이 받았어요. 어떤 분야라도 괜찮죠. 그러나 중요한 거는 내가 어떤 분야에 잘 맞고 어떤 분야에서 행복한 내 인생을 살 수 있나, 그것이 이제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. 우연히 만난 첫 직장이 평생이 자기 일이 돼서 그냥 그쪽에서 계속했지만 한 번도 행복한 적이 없었다, 이런 고백을 하는 분도 있거든요. 누구든지 이왕 사는 시간이면 내가 좋아하는 일하고 나에게 재미도 주고 의미도 주고 경제적으로 부도 만들어주는 그런 일 다 하고 싶으시잖아요. 그러면 제대로 된 준비가 필요할 것 같아요. 우선은 필드를 결정할 때 퍼스널리티가 굉장히 중요해요. 구체적으로 내 성향을 파악할 필요가 있어요. 나는 업무를 아주 밀집된 시간에 아주 혼자 집중적으로 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지, 여러 사람하고 협력해 가면서 그 일을 만들어가는 거에 의의를 두는 사람인지, 또는 나는 의미가 큰 일을 했을 때 그것을 기뻐하는 사람인지, 보상이나 승진이나 재정적인 부분에서의 그 혜택을 받을 때 훨씬 더 큰 보람을 느끼는 사람인지, 나는 어떤 류의 사람인가, 그것을 명료하게 알고 내가 하고 싶은 커리어와 매치업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. 그런데 그 커리어를 자기 혼자 발견하기 굉장히 어렵죠. 학교에서 전공을 하고 또 뭘 하셨어요? 인턴십을 하거나 아니면은 크고 작은 아르바이트로 경험을 하셨잖아요. 그 중에서 내가 칭찬받았고 내가 그것을 끝냈을 때 나에게 충만한 만족감을 줬던 게 무엇이었나 기억을 떠올려 보세요. 내가 그 일을, 이건 나에게 진짜 보람 있었어, 정말 좋았어, 그런 일들이 내 커리어 패스의 한 카테고리가 되는 거예요. 커리어 패스로 가는 길은 되게 힘들어요.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별은 거기 두되 여러분한테 얘기하고 싶은 건 작은 거라도 그냥 하라는 거예요. 뭐가 됐든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면서 그 일의 경험 속에서, 그것이 아르바이트가 됐든 자원봉사 활동이 됐든 멈추지 말고 그걸 하면서 거기서 내 코어를 좀 뽑아내야 돼요. 내가 이거를 하는 중에 역시 내가 준비하고 체계화시키는 역량이 나에게 있구나, 역시 나는 누가 준비해주면 그걸 열심히 팔아서 뭔가를 막 만들어내는 능력이 있구나, 그것을 자기가 알아야 돼요. 그래서 그 부분에서 커리어에 대해서 불안해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시작해라. 최고의 셰프가 되고 싶으면 떡볶이집 주방에서 내가 그걸 매니지먼트, 눈 감고도 떡볶이 20인분 정도는 우스워가 할 수 있어야 다음 단계에 한 발을 갈 수가 있는 거거든요. 결국은 남이 해주지 않아요. 그래서 이 PT에서 여러분이 일어나서 새로운 커리어를 찾을 때 도움이 되는 방법은 나를 알고 또 내가 가진 역량을 알고 내 커리어 패스에서 가고 싶은 별을 정하고 내 두려움은 깨부시고 한 발씩 한 발씩 한 발씩 그곳을 향해 걸어가라,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.